조금 전 경기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는데 네. 나옵니다. 가렌 상대 픽이 보였으니까 뽑아놓고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결국 레드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카운터적인 느낌을 더 살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원거리 딜러가 그리고 가렌 네. 잡기 위해 그렇죠? 남아. 너가 날 따라오면 나도 따라간다. 네, 가렌 킬러, 대 가렌 전용 병기.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친구고 그래서 결국에 돌고 돌아 바이탈리아 원조 콤보로 네. 가나요? 세라핀이 들어가면서 조합에 완성도가 생긴 게 바이가 들어갈 때 그 위쪽으로 앙코를 날리면 CC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최근 흐름이라면은 아스카라로 탱을 채우는데 세주보다는 스카노의 CC 유무를 좀 더 신경 썼네요. 이렇게 해서 양팀의 팬픽도 흥미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부터 노력합니다. 자, 모함이 그래서 네. 올라와 있습니다. 강타 써라. 약간 화도 나왔어요. 치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 이게 딱 봐도 세라핀 나서스가 살상력이 그렇게 세진 않고 가렌이다 보니까 좀 비비면서 먹을 건 먹을 생각이죠 지금. 사실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서스 세라핀 막 이런 친구들 살상력이 부족해가지고. 라인도 뛰어 라인도 그냥 기인이 배짱이거든요. 야 근데 그 배짱이 네. 되는데요? 너네 뭐 뭐라 근데 들어와봐. 게다가 3레벨을 찍어놨기 때문에 네, 들어와봐. 이거 먹고 가겠다는 생각이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제로. 너무. 아니 너무 다 평화로워요. 나서스 세라핀이 진짜 이게 뭐 해줘야 되지? 우린 하나를 못 먹는데? 이거 안 좋은 그림이네요. 우리는 이번에. 하나를 못 먹고 있는데 가렌은 실컷 먹은 거거든요 저게? 여기에 나서스가 탔으면 바텀 쪽에서도 그 간 줄 알았지. 작전이 있을 거고요. 간 줄 알았지. 안 갔어요. 여기 안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상력이 있는데 그래서 킹의 전사 여기서 가슴 퍼 이러면 벌써 비상! 3분 28초인데 진짜 많이 망한 게 가렌은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나서스는 못 먹어서 안 그래도 카운터 맞았는데 이거 그래서 절망인데요? 바이가 응징을 주먹으로 네. 한번 해주러 오고 싶은데 이게 근데 동료들이 썩 큐 스킬로 침묵 넣고 하면은 데려갈 것 같아서 이거 불안하게 있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킹게 올라오다 나서스 아니 킹게 해줘라 또 한 번 킹게 해줘 왜 나서스 몰라서 나한테 줬어! 라고 바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다니까! 아하씨 나 어떻게 게임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젠지가 치르게 해요. 그래도 이거 좀 더 끌어주신대요. 잡혀 어떻게든 해야 돼요 지금 미드에서. 그러니까 나서스가 이제 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세라핀이 아예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됐고요. 상황이 달라. 그리고 버티는 힘도 가렌이 나서스보다 좋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미드에서 쇼메이커 퇴근! 정규인 스카너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런 20탄의 격돌을 통한 약간 변칙적인 갱킹 생각하기 힘들죠. 여기는 그냥 와요. 그냥 옵니다. 가렌 깜짝 놀란다. 네, 초보자들 강추 챔프인 이유도 그냥 막고 버텨서 그래요. 안 죽습니다 가렌이. 이건 가렌이 6렙 찍으면 또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다이브. 아 근데 깔끔하게 빼나요. 6렙이다 6렙이다 깔끔하게. 일단 빠져봐 일단 빠져봐. 다 던지는데 일단 뭘. 빠져봐. 세 명이 뭔가 네. 다 쏟아붓는데 왜 이래요. 진영 다시 잡아. 아니 킹게는 그, 못 가요. 그리고 가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 얻어낸 모습이 있었고요. 어치. 친구들이 근데 이미 외통수인가요? 아 그래 타고 넘어가면? 왔으니까. 전멸이 없어서 정의가, 전멸이 없어요. 정의가요? 왔는데! 벽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머리를 뒤뜯고 있는 루시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직스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 좋아요? 템포에 딱 아 근데 이게 아 좋아요. 아니, 지금 나서스, 나서스가 커지지 꼬리만! 아유 문제! 나한테 왜 이래! 나서스가 왜 친구들 나온 친구들 친구들 왔어요. 친구들 왔어요. 나머지가 페이드라도 여기서 다 죽어야 되고 페이드라도 페이드가 왜 이렇게 앉아 병원에 동안 그래도 하겠죠? 그래도 이거는 나서스가 오히려 박값을 했다. 아아 그리고 나서스가 네. 본인의 어이구. 분노를 네. 그나마 나서스가 한 코메 터진 게 아니에요. 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 점점 이런들이 옵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캐논인데 네. 위쪽으로 빠졌고 네. 이게 직스도 직스고 어 둘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막 라인 클리어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뒤에 플러스기야. 뒤에 플러스기야. 뒤에 플러스기야. 일단 뒤쪽 뭐 라인 뭐 이런 장면도 있었으면 어차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국 루시드 크면은 어디선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라핀도 뭐 당연히 에이밍이고 잘 크는 게 중요한데 뭐 제압도 먹었고 한더고요. 네. 그치만 젠지 입장에서도 그 흐름을 그냥 두지 않을 게 뻔한 건 유충을 다 쌓은 상황에서 직스가 있어가지고 와 이거 연계! 연계를 했는데 안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빠집니다! 나와버리면 어 그리고 포탑 밀렸고! 일단은 나서스가 오랜만에 행복한 파밍 시간을 가질 순 있는데 상대가 금방 순간이동으로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어? 어? 여기 아빠! 그럼 바위까지! 이거 바위가 두 개가 남겨졌거든요! 좀 더! 그 다음에 때리면 연계! 그러면 잡아냅니다! 연계 먹었어요! 나서스 부활! 드디어! 아 그리고 이런 연계 플레이 진짜 좋았어요. 네. 실제로 바이탈리아의 힘이 이런 거기도 하고 아 누렸던 게 이거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4분 전에 뜯겠다. 어 근데 어, 잠깐 근데, 막상 이거 아토스가 다시 살이 통통히 올랐네. 그러니까 한 칸이라도 아 근데 살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데 아 키워서 먹듯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먹는 시간 아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블루를 건드렸는데 가린이 맞아서 아니 왜 가린 왜 화났어요? 이게 똑같이 먹으면 못 따라가니까 네. 자꾸 남의 거를 롤시드가 탐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심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빠져야 되고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디플러스기아가 하나씩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 이걸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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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도 뒤에 나서스 큰 그림 그렸거든요. 아 옵니다. 나서스가 왔어요. 너나 괴롭혔던 에이지. 나서스가 왔어요. 태약 네. 걸면서 이미 뒤통수 평 이거 한 발 더 때리면 되거든요. 나서스가 왔어. 터졌었는데 예. 터진 게임은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어서 무조건 이렇게 난점 만드는 게 맞거든요. 지금도 불리하긴 하지만 네. 그냥 계속 치료합니다. 네. 아 이거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럼 탈리아가 지원이 잘 됐기 때문에 이거 카이팅이 어느 정도 되고요. 네. 결국에 상대 특히 가렌 같은 친구 뚜벅이인 걸 좀 역용해야 되고 어, 나서스 그리고 나서스가 행복한 또 이런 시간을 어, 계속 보내네요 탑에서 네. 해피 파밍 디플러스 디아의 신중함 맞물리면서 이제 탑 쪽에 스킬 하나 또 등장했고 네. 오 이런 것도 지금 또 봐요 과감하게 물면서 이거 수정이가 되니까 이 연계 앞엔 답 없다 그래서 아무리 돌아도 가렌은 잡으니까 네 심판 당하기 전에 어 잘 잡았고요 결국에 루시드 쇼메 콤보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믿었나? 그냥 몸으로 좀 이렇게 압박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빠졌고요. 네. 이 여차하면은 잠깐 좀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끌려가요. 적은데. 네, 끌려가요. 아, 이론이 적은데. 적은 상황에서 모함을 끊었대요. 예. 이렇게 직스는 세거든요. 날개 잘라는 플레이는 해줄 수 있는 최선이고요. 이게 또 만났는데. 네. 친구들이 갑자기 우르르 와요. 아 뒤에도 막으네요. 뒤로. 이게 바이도 아~ 뒤에. 직스가 일단 때리고 있는데. 바이도 왔는데. 근데 이게 드리블에서 타이팅이 되면은 역공! 앙코라! 역공에서! 앙코라! 그 다음에 파이 궁극기 5초 전? 네 눈치 보는 오케이요 어때요? 눈치 보는 판단해요? 툭툭 근데 판단하는데 눈치 보는데요? 역공이! 그래도 진행시켜! 초일 폴켈! 에이미 아니 진짜 근데 D플러스 기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잘 만들어냅니다 6킬 먹었는데 다시 볼까요? 처음에는 둘이 눈 마주치면서 시작됐지만 맞아요 친구들이 다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씩만 불렀는데 더 와요 막 난리 나죠? 그리고 이게 금방금방 오는 차원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제압이 안 되면은 결국 세라핀의 강점이 드러나는 게 아군한테 그냥 앙코로 비춰버리면 사정거리가 길어지니까 예. 아, 지금 나서스 궁전멸이 다 없어요 아 그러면 여기는 살지 못하죠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 참 또 싸워요. 일단은 스카노 전멸 데리고 와요. 역으로. 근데 캐니언은 탱탱이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아, 데리고 왔어요. 아파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스카노가 워낙 단단해서 네. 그래서 그리고 가렌 또 뒤에서 와. 야, 그리고 이거 와요. 가렌 또 뒤에서 와요. 가렌 이거 에이밍 죽으면 어떡해요? 아, 일단 나와야 돼요. 나와야 뒤로 도는데 뒤로 도는데 일단 일타포 탑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에이밍이 챔피언은 좀 이상할 수 있어도 네. 여전히 핵심이거든요. 스카핀. 에이밍은 에이밍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받쳐주고 킹겐 궁 있거든요. 네. 이거 서로 주도권이 좋은 그런데 일단 시카노가 들어왔고요 커졌어요 일단 킹겐 네. 잡혔고 바로 모함도 다시 광역길에 길에 다 막혔어요 모함
에이밍이 뭘 해주고 싶긴 한데 에이밍도 마나가 부족하고 뭐 주요 챔피언들 다 잡아놓으면서 체급 차이 벌려놓았기 때문에 아이템 갖고 오면 젠지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에 갈 수 있죠. 궁전멸도 혹시? 아 근데 이게 옆구리가 예, 옆에 있으니까?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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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다음 그러면 일단 리헨즈가 이번엔 없다. 단순히 킬은 맛없어요.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버프 주면 다 먹거든요. 어떻게든 나가봤던 거고요. 이건 잘 빨아들였네. 연계 잡아. 좋은 매복이었고 일단 가렌 달려드니까 나왔어 화났거든요. 그리고 나서서도 궁극기 바로 키면서 이거 강대요. 셉니다. 이제 좀 쎄. 꽤 셉니다. 걸렸다. 가렌을 잡았어요. 차단. 드디어 끝났다. 나섰어. 으라차차. 이거 시작이 약간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창대해지고 네. 있습니다. 킹겐도 가기 때문에 여기 압박하면 바텀은 떨어지니까 일단. 그리고 이게 유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바텀 저버리면서 미드 2참이면 운영상으로 D+2가 좀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작. 킹겐과 기인이 다시 만났고. 네, 근데 뭐 진심으로 싸우진 않을 맞습니다. 거고. 그럼 여기 대치? 일단 코르키는 다시 왔고요. 그리고 이거 밀고 온 거라서 그리고 대치하다 보면 아무리 세라핀 있다 그래도 또 직사한테 잘못 맞으면 이상해집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젠지는 이게 드래곤 쳤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직스 폭탄 이용해 주려고 상대 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요. 체력 갈리기 전에 물어야 되는 건데. 이거 세라핀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맞으면. 야 이거 역전 도른대로 시드 이렇게. 그래도 안전 들어왔어. 사이드 맞죠? 일단 바로 죽었고. 이러면 사이드.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게 되나요? 왼쪽을 깨서 넘어요. 지영이. 그리고 망가집니다. 젠데. 이거 함께 상대편을 쓸어버렸습니다. 첸제 에이밍은 세라핀인데 실제로 말씀해주신 세라핀의 광역들을 많이 꽂아놓긴 했었는데 혼자만으로 저 앞라인을 녹이는 건 불가능이었고요. 그러니까 1대1이 그래도 나름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가렌을 무시하고 포탑을 깰 정도는 아니고요. 네. 여긴데 그래 싸움을 그래도 한번 걸어봤으면 루시드는 그대로야. 한번 빼요. 우리를 빨아들여버렸어요. 그래 안쪽 들어갑니다. 우리 안쪽 있어. 이러면 전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젠지 짐싸! 경우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많은 팀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했던 경주행인데 젠지는 이렇게 쉽게 보이게끔 합니다! 맨날 둘이 만났을 때 D+2가 약간 발목 붙잡는 거 깔끌었는데 3대0이라니요! 이것이 LCK 1황 젠지입니다! 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젠지가 잠깐 뱀픽적으로도 그렇고 플레이적으로도 진짜 더 성장했고 더 무서운 포스를 보여줬네요. 그때 경기력으로 과거에 그 D+2의 그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언급까지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른 뭐 다른 게 있었을 텐데 지금 뭐 그게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D+2가도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야 탈리아 공 일자로 맞는 거 맞죠? 내가 나서스 가는 거 도대체 예배 걸 수 있다 나 봤다. 나 집 갔다가 이거 텔러 올게. 거기까지 믹스죠, 쟤. 다 괜찮거든? 자, 바이브도 바이브도 바이브 안 좋아, 안 좋아. 나 집 갔다 텔러 올게. 자, 그래, 위험, 그래, 알아, 알아, 알아. 오! 가자. 탈리아, 탈리아, 탈리아. 탈리아 높아요? 탈리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버튼. 끝났지? 탑라인, 탑라인 온다. 미안하다. 내가 실스킬 쓰겠네. 근데 스나이드 확실히 빠르네. 발이 너무 빠르네. 그러게. 고맙습니다. 맞아요. 평온합니다. 젠지의 3세트 이렇게 끝납니다. 야, 직스가 다시 한번 또 딜량 1등도 그렇고 뭐 초비 뭐 기인할 것도 없고 캐니언까지 뭐 정글 쪽에서 시간 잡아주니까 D+2의 반격을 막아낼 수 있었네요. 가렌 코르키 수압을 이거 참. 이거 참 그러네요. 네.